사판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판함의 힌트는요, 노래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마무의 이 노래 들어보시죠. 나로 말할 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사건도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건 현장에 늘 그렇듯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서 바로 이겁니다. 드라마 작가, 굉장한 유명 드라마 작가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서인지 함께 보시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60대 여성 A씨가 유명 드라마 작가, 얘 내가 직속 후배다 라고 말을 해요. 나 유명 드라마 작가 밑에서 알아. 누구누구 작가 알지? 자기 아들 내가 드라마랑 이번에 광고 출연시켜 줄게. 근데 그거 알아? 경비가 좀 필요해. 경비 좀 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011년 12월에서 2017년 12월 4명에게 122차례 총 6억 6천여만 원을 이런 식으로 챙겼다. 그래서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다라는 건데 박승배 변호사님, 드라마 작가 맞습니까? 후배 맞습니까? 유명 작가? 실제로 드라마 작가 후배가 아닙니다. 예. 6년간 122차례에 걸쳐서 6억 6천만 원을 편취했다. 엄청난 돈인데? 사기는 여성 A씨에게 직업이자 생계 수단입니다. 내가 유명 드라마 작가 밑에서 일하는 드라마 작가이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드라마 광고에 출연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고 경비를 받아 챙겼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피해자도 상당히 그럴듯한 정황을 제시하니까 예. 기대를 가지고 돈을 지급해 줬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드라마 작가가 아닙니다. 그 아들, 돈 준 사람의 아들도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 못했겠군요. 당연히 결과적으로. 못했죠. 예. 자, 이 사람이 사칭한 작가가 뭐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스타 작가라면서요. 뭐 별명이 뭐 언어의 마술사, 시청률의 연금술사, 드라마계의 여왕. 1980년대 이 드라마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가 시청률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들을 만한 드라마 작가 밑에서 일한다고 사칭해야 먹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 불륜과 복수 등의 어떤 파격적인 소재를 썼던 그분. 그렇죠. 네. 그분이군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드라마 작가를 사칭한 것도 모자라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데 어떤 겁니까? 어떤 가게에 찾아가서는 당신 가게에서 육회를 구입해서 이 육회를 방송국 PD와 변호사들이 먹었는데 탈이 났네? 신고하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뜯어말렸다. 그래도 적어도 치료비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 치료비를 받아갑니다. 방송국 변호사가 나를 신고한다고 상당히 두렵죠. 예.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 봐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사건은 공갈의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방송국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고 희망한데 속은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블랙리스트.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분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자기소개를 합니다. 아, 이분 자기소개 많이 하네요. 나는 거액재산을 받은 상속녀다. 그런데 거액재산 있지만 상속세를 안 냈다. 그래서 국세청의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있다. 은행에 묶인 돈 찾을 때까지 생활비 좀 줘. 라며 지인에게 생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이거 다 모두 거짓이었다. 자, 박선영 변호사님. 드라마 작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거액 상속료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것도 가짜겠죠?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 처분 절차로서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되는데 이 압류를 풀 때까지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나는 어차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희망을 하게 된 것이죠. 본인이 실제로 세금 체납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본인 또는 주변이 겪었던 사소한 일들을 모두 사기 범행에 녹여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가 내가 상당한 재력이 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작은 문제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라고 언급하면 내가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바로 사기범 A씨는 이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야, 이제 은행 그만 풀리면 뭐, 그쵸? 뭐 흔히 배만 들어오면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여성,
재판부는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드라마 작가 상송녀, 끊임없이 자기소개를 하는 이 여성, 1심 재판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1심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 그런데 이 사칭녀는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고 변제 능력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산, 수입이 없고 오히려 빚만 1억 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받을 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A씨는 4명의 피해자 중에 1명과만 합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1명만? 가장 작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억 7,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 이 경우에 재산 범죄는 뭐니 뭐니 해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데 A씨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변제를 해야 그래도 내가 4명 중에 1명한테는 변제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항소했다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왔고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륜하기 때문에 그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옛날부터 뭐 왕년회라는 단어 쓰는 분하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세 단어 쓰는 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